모로코의 수도 하바트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디아하바빌이라고 적혀 있는. 일단은 식사를 먼저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찾아온 식당 다르나지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식사를 먼저 하러 가겠습니다. 다르나지 와서 여기 손을 한번 먼저 씻어야 되나 봐요. 자, Bonjour. Olympic sun. Merci. Okay, merci. 어우, 뜨거운. 숯불에다가 여기는 이게 맥시 따진을 그냥 이렇게 숯불에 해서 데우나 봐요.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 어제 그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일단 전식으로는 샐러드 종류가 뭐 이런저런 게 있는데, 일단 다다라고 해서 이거 아마 뭐 야채를 이렇게 뭐 갈고 뭐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구스구스를 먹고 싶었으나 구스구스는 금요일만 역시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안 되고, 따진 중에서 규렌이라고 하는 게 뭐 소 다리살 쪽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맥시. 여기 이제 샐러드, 여기 모로코의 전통적인 샐러드예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채를 다져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샐러드죠. 자, 여기 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뭔지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가지 같아요. 가지를 다지고 올리브를 아마 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매콤한 고추나 이런 걸 넣은 것 같고요. 얘는 피망인 것 같죠? 피망 다진 것 같은데. 피망을 다져놓은 거예요. 맛있습니다. 빵이 조금 거칠어요. 여기 빵이 좀 거친데, 빵을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음식이 왔습니다. 이제, 입드 콩 있죠? 어이. 또 아저씨가 또 여기를 또 엄청나게 멋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폭포같이 그냥 하늘에서 맥시 민트티를 시키면 이렇게 앞에 와서 이제 여기도 한 번씩 하고 하나 봐요. 자, 이 소가 그냥, 소족이네요. 소족. 아주 좋습니다. 먹고 힘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소족 먹고. 소족발을 그냥 끓여가지고, 완전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로 요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뜨거울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완전히. 이 동네 음식이 안 짜네요. 짤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요. 민트차. 민트차 너무 맛있어, 이 동네. 옮겨 민트차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네요. 상큼하니. 저녁에는 꼭 구스구스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이 집이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모로코 음식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실 분들은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식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은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지없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구스구스를 금요일날만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하는 집이 없다는데 이 집은 구스구스를 한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왔습니다. 아, 이 집인데 달 엘메디나라고 하는 집. 이 집은 문을 잠궈놓고 벨을 눌러야지 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갑니다. 어서와. 멕시. 네. 자, 식전에 올리브하고 소금을 절여진 것들이요. 완전 짭니다.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제가 원했던 구스구스. 위에는 이제 이런 콩이나 야채 종류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스물이라고 하는 스물이라고 하는 밀을 이렇게 부신 거죠. 꽁무슨 쌀 좁쌀 같이 이렇게 밀을 이렇게 빤 거예요. 좀 거칠게 빤 거죠. 그래서 이걸 쪄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파리에서는 스물을 따로 주고 습 국물을 따로 주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맥시 아예 그냥 스물에다가 야채랑 습을 다 같이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파리는 따로 국밥이라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아예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 좀 다른 스타일이요. 역시 이제 요거 매운 거 아리사라고 하는 요 소스가 곁들여져야 이제 좀 매콤하니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런 구스구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스물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오리지널 스물입니다. 아주 고소하니. 짜지 않고 아주 딱 좋습니다. 간이 아주 잘 맞아요. 모로코 음식도 간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야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야채와 같이 먹고 저 닭고기를 시켰거든요. 안에 이제 닭고기가 있을 거예요. 좋은 거는 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가 이제 이 사람들도 무를 먹으니까 무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맛있어요. 완전히 굿입니다. 굿. 따봐. 역시 본토에서 먹어야 돼요. 파리도 맛있는 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 고소하고 오리지널 이 맛이 파리에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신기해요. 어차피 거기도 모로코 사람들이 모로코 재료를 가지고 모로코 음식을 만드는데 이 맛이 안 난단 말이죠. 참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모로코 한번 오세요. 구스구스 먹으러. 금요일 날 한대요. 그래서 왜 금요일 날만 하냐 그랬더니 금요일이 이제 가장 큰 기도하는 날이래요. 일주일에. 그래서 그날 이제 가족끼리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고추고수가 이게 막 국물을 막 고기 국물을 막 끓이고 야채를 오랫동안 삶고 뭐 좀 일이 좀 많은 음식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 고를 때 이제 한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통적으로 쿠스쿠스는 금요일 날 그 식당들도 금요일만 해요 거의 다. 근데 이 집은 아주 멋지게 매일 그냥 쿠스쿠스를 끓여서 하는 것 같아요. 맛있어. 파리에서 파는 아리사는 거의 이제 그 캔 깡통에 든 거 싸구려 그걸 많이 써요. 그래서 안 매워요. 먹으면 짜기만 짜고.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아리사 아주 매콤하니 굉장히 맛있는 그런 아리사예요. 맛있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맛있는 또 이런 쿠스쿠스를 또 본토에 와서 먹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로코에서 이제 카사블랑카 있었고, 그다음 이제 라밧이라는 여기 수도에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찍어놓기는 많이 찍었는데, 이거 뭐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경치도 아주 이국적이고 음식도 아주 이국적인 음식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찍었습니다. 여러 가지 찍었으니까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서 저도 좀 수익이 좀 생기면 또 좀 좋은 대로 좀 비싼 음식도 좀 먹고 비싼 요리를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모로코입니다. 너무 싸고 음식값 길거리에서 너무 많이 주워 먹었을까. 맛있다. 자, 영수증 나왔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시키고 쿠스쿠스만 하나 먹었습니다. 60유로, 60디람, 6유로죠. 가격 정말 착합니다. 그래서 잘 먹었기 때문에 70디람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 8시 15분. 우리 여기 또 최 개발아 형님 팬이 있나봐요. 체게바라를 엄청 한 벽을 그냥 다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밤 안개가 엄청 많이 껴있어요. 바닷가라 이 해운이라 그러나? 해운은 바닷구름? 저도 뭐 밤 안개 바다의 이 안개가 엄청 끼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가스바인데 풍경이 뭐 거의 안 보입니다. 아 옆에 바다고 저기 이제 가스바인데 가스바의 풍경이 거의 안 보입니다. 별로네요. 밤에 뭐가 안 보이네요. 그냥 집에 가야 되겠어요.